뭔가 사랑스러운 여자가, 소녀가 뭔가 강렬한 여자로 이렇게 탈바꾸는 그 무드를 보여주고 싶었고, 그때 그 선미 씨의 상태하고도 좀 많이 비슷했다고 생각해요. 그때 뭐 원더걸스 활동을 중단하고 귀여운 걸그룹에서 솔로로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 거를 블랙스완이랑 너무 매칭이 되더라고요. 영화 보면서 백조가 흑조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. 막 경험해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어려움을 뚫고 뭔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? 진짜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감을 얻으면 캐릭터를 이제 영화에서 캐릭터를 힌트를 좀 얻으시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쫙 짜가는 거구나. 음악에 맞춰서 네, 재밌습니다. 이거 다음에 날들어 가시나 막 이러잖아. 네. 이거는 네. 아 진짜 충격이지 않았어요? 처음 무대 보고? 표정이 완전 돌변하면서 이러다가 표정도 네, 그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? 네.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확 웃었으면 좋겠다. 완전 예쁜 척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확 독한 여자로 돌변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표정 연습만 계속 몇 번 계속 다시 해봐. 이러면서 뭐 예쁜 날 두고 가시나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. 이거 가이드 보통 가수들 작업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작업 부탁을 할 때는 어떤 보컬 가이드 보컬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24시간이 모자라 박진영 씨 목소리로 넘어온 거 듣고 했었다고 그러던데. 저 JYP 노래는 다 박진영 씨 목소리에 짜요. 그걸 듣고 이게 떠올랐다고요? 천재가 뭔가 그 느낌을 선미보다 더 간드러지게 표현을 하세요. 그 뭔지 알 것 같아요, 근데. 시간이 너무나. 이렇게 진짜 정말 더 선미보다 더 여리여리하게. 그래서 되게 잘 와요, 영감이 그래도. 오히려 더. 이게 여자 목소리라고만 제가 상상하면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하시다. 가이드 버전을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실제 트와이스가 부른 걸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. 아, 진짜 이 여자 노래는 여자가 불러야 되는 소망이 났어.